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can 그리고 be able to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can 하면은요, 가능의 조동사라 그래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will 공부할 때 조동사가 뭔지 공부를 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 she, 뭐 he, they, 뭐 we. 자, 이렇게 써서 I can, she can, he can, they can, we can. 자, go, 뭐 make, 아니면은 swim, run, 뭐 jump, make, 여기는 cookie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자, 뒤에 3인칭이든 3인칭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조동사 can이 오게 되면요, 뒤에 원형을 쓰게 돼요. 그래서 뜻은 나는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수영할 수 있다. 그들은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점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지워봅시다. 잠깐만요. 지워보고 우리가 자, 이렇게 지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락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허락. 자,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가능이었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You can go to the bathroom. 자, 상황에 따라서 너는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이게 내가 정말로 화장실에 가는 게 뭐 특별한 능력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가도 좋다라는 허락의 느낌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허락해준다, 뭐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you가 앞에 나오겠죠? 뭐 I can go to the bathroom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겠죠. 나는 화장실에 갈 수 있다, 뭐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허락을 말할 때는 주어가 you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의문문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 you can 뭐 swim.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이건 좀 능력이죠. 가능성,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물어볼 때는 can you? 자, can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그러면은 yes, I can. No, I can not. 줄여서 뭐라 그래요? Can't. 자, 이렇게 apostrophe 찍고 T를 찍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줄일 수 있고 can은 마찬가지로 자, 허락을 나타낼 때 반대로 자, can I? 제가 할 수 있습니까? Can I go to the bathroom?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제가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러면 yes, yes you can't. 뭐 당신은 가도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can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하고 허락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No, you can. 당신은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은 be able to는 뭐냐? be able to는 저번에 그 will이 be going to 하고 같았죠? be going to.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can은 be able to 하고 같아요. 자,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주어를 다양하게 한번 써보고 자, I can draw picture.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 자, be가 맞게끔 I에 맞는 비동사는 뭐죠? I am able to. 자, 그대로 써주면 돼요. Draw pictures. 자, 마찬가지예요. They can come to my house. Come to my house. 그들은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자, they are able to come to my house. 이런 식으로. 그런데 able to는 조금 뭐랄까, 이거는 허락이라기보다는요,
항상 가능 쪽으로 많이 쓰여요. Be able to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지워보고 자 be able to가 들어가는 경우 의문사를 갖다 의문문을 만드는 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ou are able to 뭐라 할까요? 자 speak English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be able to죠? 여기가 비동사가 맞게끔 you에 맞게끔 쓴 거죠. 당신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으로 빼줘서 are you able to 자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yes I am 아니면 no I am no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상관없이 항상 조동사는 can은 can으로 대답하고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답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항상 아시겠죠? 자 그럼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자 추가적으로 자 can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지우고 자 그럼 이제 can의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의 과거형은요 could라 그래요. could 자 could 자 그러면은 I could go 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자 주어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자 they could come to my house 그들은 우리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뭐 we could meet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요 이 지우고 be able to로 근데 be가 좀 바뀌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am의 과거형은 was였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자 were 기억나시죠? 그리고 is의 과거형은 다시 was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I 나는 과거 아까 could를 갖다 대신해서는요 맞는 I was able to go 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they were able to come 그들은 올 수 있었습니다. we were 자 복수기 때문에 able to meet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ou were able to make a robot 그러면요 당신은 로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의문문 할 때는요 이렇게 빼오시면 돼요. Were you able to make a robot? 그러면 yes, I was. No, I wasn'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비동사로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과거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could 같은 경우는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좀 더 뭐랄까 자 좀 지우고 좀 더 can보다는 정중한 의미로 써요. 자 can you open the door 자 open the door 자 좀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좀 더 정중하게 물어볼 때는 could you 라고 쓰면 돼요. Could you open the door? 자, 그래서 could를 쓰게 되면요. 굳이 꼭 과거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게 아니라 의문문일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할 때 뭐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자,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도와주실래요? 이럴 때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Can은 좀 더 뭐랄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뭐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could you는 좀 뭐랄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중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can에 관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